사람과 사람이 대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로봇.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로봇. 지속가능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로봇 기술의 진보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기술 개발로 새로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기연구원은 어떠한 형상의 물체도 잡을 수 있는 만능 그리퍼 기술 개발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리퍼는 소프트한 방식과 그리고 하드한 방식의 그리퍼의 이제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잡는 작업들도 하지만 잡는 대상체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퍼의 모양이 변하고 그 표면 형상이 변한 것이 다시 단단하게 또 말랑말랑하게 변형된다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라든가 서빙과 같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택배처럼 크고 작은 물체들을 다루어야 하는 곳에도 이제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공장에서도 한두 가지 정해진 물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물체를 다루어야 되는 공정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힘을 동시에 갖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간형 로봇 핸드. 사람 손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크기가 작으면서도 아주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또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간형 로봇 핸드는 이러한 사람 손의 움직임과 구조를 모사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 등 다양한 물체를 다루기 위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손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위질을 하고 계란 등 깨지기 쉬운 물체를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가능해졌고 궁극적으로는 사람 손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 핸드 연구는 작은 크기와 강한 힘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인간형 로봇 핸드는 사람 손 크기와 같으면서도 무게 대비 지는 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는 좁은 공간에서 이 다자유도로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또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마찰력을 낮추고 구동력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구동부를 이 손바닥 부분에 내장함으로써 모듈화에도 성공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로봇 팔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로봇 핸들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듈형 모바일 로봇 기술은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레고 블록을 쌓듯 작업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과 형상으로 모바일 로봇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이 가능한 로봇은 필수적인데요. 사용하는 공간이나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여 거기에 맞추어 여러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로봇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형태 위주로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모듈화한다면 로봇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모듈형 모바일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 라인의 자동화 공정에 본 기술을 일부 적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무인 카페에서 비대면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방역 작업을 수행하는 서빙 로봇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및 작업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이 놓인 공간이나 주변 사물들을 보다 잘 인식하여 사람과 협력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사람 없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농업용 자율주행 트랙터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특히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 그리고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스스로 농작업을 하는 무인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요. 저희는 농작업 기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트랙터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자율작업을 위한 시스템과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가의 센서를 사용해서 기존의 고가 센서를 사용한 것과 유사한 그런 성능을 얻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자율화를 위해서 차량 가격에 맞먹는 값비싼 GPS 센서를 쓰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품 가격을 낮추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의 저가의 GPS 그리고 비전 센서 등을 이용해서 이것들의 센서 융합을 통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기존과 유사한 성능을 얻었다는 것이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접촉 없이도 알아서 척척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더욱 풍요로운 일상,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내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